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유인원 선택 김용택입니다. 제가 원래 메가스터디에서 법과 정치하고 사회문화 담당하는 사회 선생인데요. 얼마 전부터요. 갑자기 국어와 연관성 있는 강사가 되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몇년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법과 정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나 이런 걸 교과 내용, 수능 내용 설명하다가, 야, 이 정도 얘기면 여기 좀더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있어 했는데, 그게 수능 국어의 제시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작년에도 역시 법과 정치 수업을 하는 와중에, 뭐 계약이라는 부분이 교과서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이것도 설명해야 됐다 해서, 제 책에는 그냥 써놓고 설명을 했던 게 있어요. 채권이라는 분야를. 근데 그게 말로 풀어서 그대로 수능 국어에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요즘은 법과 정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 할 때, 야, 수능 뭐, 법과 정치, 수능 사회문화는 여기까지는 알면 되지만 좀더 예의가 더 있을 수 있어. 그냥 몇분안 걸리니까 하자. 알아두면 국어에도 도움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국어 선생님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전문적인 아티클, 전문적인 내용에 담겨 있는 소재를 담고 있는 글들을 국어 시간에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린다. 없으면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게 국어 선생님들이 할 몫을 내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하다가 이번에 또 수능 특강에서 사회편에 독서편인가 거기서 사회편에 이게 나왔더라. 법의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확정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제거 Q&A 학생들이 질문을 선생님 도대체 추정이나 간주가 무슨 말이에요? 의제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그냥 다 설명 드리려고요. 문과, 이과, 예체능 고1, 고2 다 상관없이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재미도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종종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법이나 사회문화나 어쨌든 사회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욕구가 제가 생기면 또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어와 사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캐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사실의 확정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의 확정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전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책을 제가 어제 서점 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더니 이제 제목은 법의 적용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법의 적용. 그럼 법의 적용부터 한번 가봅시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법철학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법의 적용은 3단 논법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3단 논법 대표적인 게 뭐죠? 자, 대전제가 있어.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사실, 대전제가 있어요. 다 죽죠? 왕도 죽고, 정은이도 죽고, 럼프도 죽고, 다 죽어요. 예. 근데, 소전제. 소전제가 뭐냐? 어떤 하나의 사실이야. 조그만 사실. 김용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김용택도 사람이야? 그러면 김용택도 어떻게 된다? 예, 김용택도 사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게 예측이 됐잖아요. 이런 게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3단 논법이 예,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대전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게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에요. 소전제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면 이게 예, 사실이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 그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이 이 법조문에 포섭되고 해당된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 250조를 보면은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예,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살해하면 범죄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을 예, 고의로 살해했어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결 어떻게 나와요? X는 형법 제2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죄에 해당된 X는 형법 제250조 위반 살인죄다. 그래서 처벌, 형벌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법의 적용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은 대전제, 그 다음에 법적 사실 있죠. 이건 소전제, 판결이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특강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법에 적용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건 써 있잖아,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써가지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판결 판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문제는 이해요. 뭐냐? 이 사실을, 법적인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사실의 확정 방법에는요,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입증이라는 거예요. 입증.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증명하는 거야. 이걸 입증이라고 해요. 입증의 대표적인 게 물증과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증이라는 것은 사물에 의한 증거. 예를 들어 CCTV에 X가 Y를 죽이는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물증이지요. 아니면은 인증은 뭐냐? 인증. 사람에 의한 증거. 목격자. 제가 봤어요. 생생히 기억납니다. 모일 모시 언제쯤에 어디에서 X가 Y를 죽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죽이는 도구는 칼이었고요. 식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식칼로 찔려 죽었거든. 그러면 목격자의 증거는? 목격자의 증언은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증거의 입각에서 사실이 확정되는 걸 입증이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데 입증이 되면 간단해요. 판결 내리기가 아주 쉬워. 그런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예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객관적인 증거로서 사실을 증명해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일가족이 가고 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고 일가족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이런 게 있었어요. X라는 이제 거의 재벌 준 재벌이야. 어떤 그 상호신용금고를 지금의 저축은행이라고 하는데 그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의 오너야. 이분하고 이분 동생도 있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 근데 이 X가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과 여기에 또 자녀가 있겠죠. 자녀가 두 명 있다 쳐봅시다. XY 뭐 A, B라고 해서 자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A 다시 뭐 여기 B가 있고 B 다시 이렇게 했다 쳐.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자녀들. 근데 실제로 이 일가족이 이렇게 전부 다 미국령 괌이라는 곳, 여행 많이 가는 곳 있죠. 괌이라는 곳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타고 가는 비행기가 괌 공항에 제대로 랜딩을 한 게 아니라 괌 공항 옆에 있는 산으로 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가족이 물론 일가족뿐만 다 사망했던 거죠. 괌 칼기 추락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 사위였거든. 사위만이 생존을 했었어요. 네, 의대 교수였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휴가 때 같이 못 가고 휴가 때 다 갔는데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때 이분하고 싸우게 됩니다. 유산을 놓고. 과연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자, 상속이라는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죽었느냐예요. 만약에 여기가 먼저 죽었느냐, 여기 인양반 있죠. 인양반의 재산 상속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3천억 원 정도 됐어. 그게 1990년대 3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는 조단일 거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쪽이 먼저 죽었냐 이쪽이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입증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되죠. 이런 걸 법이 예정해서 우리 민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일한 사건 사고, 위난이라고 해. 사건 사고로 동일한 위난으로 여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의 선후가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죽었는지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추정한다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X라는 사람이 집에서 어이 마누라 나 저기 산에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실종됐어요. 배가 출항을 했는데 선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디에 뭐 가라앉았다 침몰했다 이런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로 갔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이 X라는 사람이 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됐든 어쨌든 실종이 된 거야. 그러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지만 확정은 안 돼. 아니 사망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려면 사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체가. 근데 실종은 됐으나 사망 사실을 확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사망이 확정이 돼야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도 하고 또 부인은 어때요? 이유 재혼이라도 할 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혼인의 해소 문제나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 그냥 실종 상태면. 이럴 경우에 이때 이해관계인들, 그러니까 부인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송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러한 실종 기간이 일반적인 실종이라면 한 5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실종 선고라는 걸할수 있어요. 실종 선고를 법원에서 해주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망 추정이 아니라 사망 간주한다, 사망으로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두 번째, 우리 법에선 추정이 아니라 두 번째, 간주한다 또는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법과정치 수험생들은 이 조금 익숙해. 만약에 미성년자 만 18세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수 있거든. 18세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도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 18세가 혼인을 했어. 나이는 여전히 미성년자야. 근데 그런 경우는 성년 의지한다.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자로 간주 의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특강 책 보니까 간주가 아니라 의제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간주 의제. 또는 동사로 표현하면 본다라고도 표현해요. 뭐뭐로 본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의 입증이 곤란해. 그런 경우에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추정과 의제 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정은 약해. 약한 추정. 간주? 어우, 빡세, 강해. 그러니까 사실의 확정의 힘, 사실을 확정하는 힘이 추정된다라고 할 때는 매우 약한 거예요. 간주라고 할 때는 졸라 빡센 겁니다. 강한 거.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반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아이가 나중에 만약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잔해물 같은 거 조사하고 블랙박스 찾으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휴대전화가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휴대전화 복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 거야. 여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추락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자기야 나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러다가 할아버지는 심장이 약하셨는데 심장 돌아가셨어 이모는 아직 살아계시고 뭐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해놨는데 그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반대의 입증 그걸 반증이라고 합니다. 반증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추정은 그냥 번복이 돼요.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해요. 반증만으로 추정은 번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실종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X가 몇년 후에 다시 등장한 거야. 마누라, 나 왔어. 등산 갔다 오늘 왔어. 등산을 한 7년, 8년. 알고 보니까 혼자 등산 가는 게 목적지를 얘기 안 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서 히말라야 정복하고 안데스 산맥 가고 콜로라도 다 갔다 온 거야. 연락처절 상태에서 너 왔어 이랬는데 이미 사망 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실종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가 돼, 사망 처리가 되어서 이미 재산 상속 다 이루어지고 마누라는 딴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반증이 있었던 거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사망으로 처리해 놨는데 생존해 있었다. 생존했다는 사실, 이 반증만으로는요. 생존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법원에 가서 저 살아 돌아왔어요. 법원 법적 절차를 또 거쳐야 돼.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산 사람으로 돌아오더라도, 예, 부인 있죠. 다시 돌아오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부인 입장에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결국은 다시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돌리기 참, 부인 입장에서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탐 행크스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요즘은 영화 많이 안 찍는데 옛날 한때 되게 잘, 그 배우가 찍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무인도에 떨어져가지고 혼자 윌슨이라는 배구공과 졸라 놀다가 윌슨 너 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윌슨을 바다에 던졌는데 후회한 거예요. 그나마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내가 대화를 걸었던 건 윌슨 배구공이었는데 배구공이 저 멀리 바다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을 찾기 위해서 드디어 떠납니다. 뗏목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와가지고 결국 구조가 돼. 나중에 돌아왔더니 남편 부인이 딴 남자랑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 예. 이렇게 반증이 있다고 하여 의제의 간주는 깨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돼버려요. 자, 만 18세 1개월 됐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한 애가 있어. 성년 간주가 되었어요. 근데 4개월 후에 아, 나는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이혼했어요. 반증이 생겼죠. 그래도 미성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걔는 계속 성년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간주 의제 효과는 쉽게 번복되지 않아요. 자, 판결도 간주하는 거예요. 자, 너 채권자고 너 채무자, 너 돈 안 갚았다라고 본다. 나는 판사가 본다라고 판결 내려요. 그러면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바로 번복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판 절차, 항소, 상고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빡센 게, 강한 게 바로 뭐였던 거, 이제 간주였던 겁니다. 예, 아,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말로 좀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써 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한눈에 딱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여러분들 수능 특강층에 실종 선고 관련된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덧붙여서 이거는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 사례는 아니고 동의사망의 추정 사례는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추정이나 간주라는 사실의 확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좀 있었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도 질문이 있었고 또 질문 안 한 법정 수험생들 말고 문이과생들 누구라도 다 들어볼 만한 내용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가 종종 예, 국어책을 한 번씩 볼게요. 그러면 한 번씩 제가 법적인 용어나 사회적인 용어 같은 거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한 번씩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마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아주 뭐 정리를 잘해가지고 유임을 올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지만 어차피 수능 특강 여러분들 아티클에 다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첨부 파일을 올려드리진 않고 이렇게 강의로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요구가 많으면 조만간에 또다시 쓰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예, 국어와 사회 첫 번째 시간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